한 3년 정도 전에 두 개의 가정교회 안에서 가정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교회에 참여하면서 이런 게 교회였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게 교회라면 나는 교회 다니겠다. 사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교회는 가지 않겠지만 이런 게 교회라면 가정교회는 오겠다. 이분은 가정교회는 참석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겠어 선언을 하셨었어요. 어느 날 성탄절이었는지 가족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매주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풍삼초를 한번 해보겠냐고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풍삼 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 교육받고 이제 세례도 받고 하면서 그 기간 동안 저희가 한 번도 푸시하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가정교회를 먼저 경험해 보시고 아,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아, 이런 삶을,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구나. 충격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되게 멋진 가장이고 멋진 남편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여기 가정교회 남편들은 자기보다 한 수 위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 뭐지? 라고 생각했대요. 이제 좋은 이웃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면 자발적으로 교회 나오시고 그렇게 같이 참석하면서 남들도 하지 않는 봉사도 하시고 막 청소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좋은 이웃이 좋은 공동체가 된 우리 안에 중요한 기쁨의 열매로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인 과정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경험하면서 함께 격려받는 시간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 있었었죠. 우리 성도들이 풍산기를 했기 때문에 믿음들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졌기 때문에 가정교회 하면서 그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좀 발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웃들이나 또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풍삼초 책을 선물하고 풍삼기를 소개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게 시작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